있어 참 좋아. 당신이 있어 난 좋아.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가장 소중한 사람, 내 단 하나의 사랑. 그대와 함께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해. 내 가장 소중한 사람, 내 단 하나의 사랑. 그대와 함께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해. 저번에 절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혹시 이 지수 문제 때문입니까? 혹시 지수가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 지수가 언제부터 알게 된 겁니까?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지수 쪽에서 알려준 겁니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지혜도 잘 모릅니다. 그럼 지수가 사표를 내고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하던 것도 집사람이 사모님과 상의해서 유 팀장한테 비밀로 하기로 했다더군요. 집사람 입장에서야 재가에서 낳은 아이들도 있고 그동안 그댁에서 유 팀장을 자식처럼 키워준 일이며 여러 가지 걸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집사람 의견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 팀장이 알게 될까 봐 제 딸하고 떨어뜨려 놓는다는 게. 그럼 지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빼앗기고 그래서 사표를 내게 된 거군요. 네. 비밀을 지키려고 했던 게 오히려 유 팀장한테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지수가 알게 된 다음엔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저번에 저를 만나셨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우셨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저희 집사람에게는 얘기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애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유 팀장이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식구들한테도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고 혼자서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전에 저를 만나자고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집사람이 많이 아픕니다. 유 팀장한테 상처를 주게 된 이유로 마음고생이 크고 또 유 팀장 역시도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유 팀장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설득 좀 해주십사 했었습니다. 집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쪽에서 지수 물건까지 챙겨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자식들 생각해서 지수한테 비밀로 하자고 하셨을 때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우리들아 애 마음을 풀어달라니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수미씨, 걱정되면 집에 가봐. 연습은 내일 해도 돼. 아니에요. 엄마가 좀 체하셔서 그래요.
늦었죠? 괜찮아요. 막 이메일 왔어요. 간단하게 대사톤이랑 히로시 억양만 체크할게요. 호흡은 둘이 맞춰보는 게 편할 거예요. 약간 코믹한 톤인 것 같으니까 좀 과장되고 밝게 해달래요. 나도요? 나도 과장되고 밝게요? 그래요. 밤새 만에 히로시 시큰둥하게 보다가 새 옷을 입고 면도한 히로시를 보고 호감 어린 시선으로 대사하면 돼요. 어, 주혜야. 엄마가 얼마나 아픈데. 어, 알았어. 끝나는 대로 빨리 갈게. 아빠는 퇴근하셨어? 그럼 병원 가자고 해. 그래, 알았어. 연습은 각자 집에서 하고 촬영날 아침에 모여서 맞춰보도록 하죠. 수미 씨, 집에 가봐. 아니에요.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집중도 안 되잖아. 빨리 가봐. 촬영날 준비만 잘해와요. 고맙습니다, 팀장님. 그래요, 들어가 봐요. 히로씨, 발음 연습하죠. 가갸, 거겨, 고교, 구규. 알죠? 왜요? 힘들지 않아요? 뭐가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연습이나 하죠. 지수한테 얘기했냐고 하니까 오선영이 울더란 말이죠?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말 다 한 거네. 이제 오빠 들어오면 확실히 알게 되겠죠. 아니 지수한테 그 얘기했다면은 오선영 진짜 양심도 없는 거지. 우리가 지수한테 잘 얘기하겠다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입으로 말하지 말자고 해놓고. 어머나 세상에, 사람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정말. 또 앞서간다. 애비 들어오면 알게 되겠지. 그... 안녕하세요. 오빠. 뭐래? 지수 알고 있대? 그래, 알고 있대. 어머, 고봐, 내가 이럴 줄 알았대니까. 정말. 아니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지수가 알게 됐대? 그쪽에서 얘기했대? 그쪽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더라고. 아무래도 그때 그 회사 일로 술 마시고 뭐 사표 내고 그 즈음에 알았던 것 같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애한테 왜 상의도 없이 사표 냈냐고 애를 야단을 쳤으니. 어머, 걔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했을까. 어머, 아우, 저 혼자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까 그래. 아휴, 세상에, 우리 지수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게 다 오선영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지수한테 조곤조곤 얘기를 해줬으면 됐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뒤통수 맞듯이 알게 돼가지고 힘들어하진 않았을 텐데.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잘 다니던 회사 사표까지 내느냐고. 그러면 지수가 알고 있는 거 다 알았을 텐데 그쪽에서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대? 지수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야. 가족들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고. 어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어? 가만있어 봐. 오빠, 그때 그 오선영 남편이 오빠 만나자고